내년 2월 시작되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를 앞두고 43일간 진행될 순례 전체 코스를 점검하기 위한 사전 답사가 오는 6일 시작됩니다. 순례단장 원명스님을 비롯한 인도 순례 답사단 20여 명은 인도 네팔 순례에 필요한 안전 사항과 각종 행사 등을 준비하기 위해 13일까지 8일간 현지에서 점검합니다. 답사단은 어제 봉은사 구생원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주인도 한국대사관 외교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답사에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한 교류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과 연등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들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무엇보다 순례단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달라며 전기와 음식, 식수, 질병 등의 문제도 확인해 참가자들에게 안내하라고 당부했습니다.